1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곳은 바로 아시아 청년대회가 열렸던 대전교구인데요. 이를 기념해 대전교구가 지난 주말과 주일 이틀 동안 교황 방한 1주년 축제, 프란치스코 데이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광수 기자입니다. 30도가 넘는 뙤약볕 속에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대전교구장 융후식 주교가 앞장서 걷고 신자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뒤따릅니다. 한서대학교에서 해미읍성까지 이어지는 4.5km의 순례길. 지난해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가했던 23개국 6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폐막미사에 참가하기 위해 걸어갔던 길입니다. 서산시와 당진시, 그리고 대전교구가 교황 방한 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프란치스코 데이는 당시의 감동을 재현하는 해미 성지 순례길 걷기 행사로 시작됐습니다. 천여 명의 신자들은 순례길을 걸으며 1년 전 교황 방한을 되새겼습니다. 해미 읍성에 도착한 신자들은 1년 전에도 그랬듯이 겸손한 자세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발 씻김 예식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과 연설 등으로 구성된 메시지 퀴즈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해미 읍성 옆옛 해미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에 앞서 융후식 주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청했습니다. 정말 남과 북이 지도자들이 민족과 역사 앞에 정직하고 정말 백성을 생각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민 모두도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다 함께 청합시다. 교황 방한 이후 한국 교회의 변화된 모습도 소개했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교황님의 놀라운 겸손과 섬김, 용기 있는 실천과 따끔한 지적들을 마음에 담고 하나씩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유 주교는 그러나 여전히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죄의 모습들은 큰 성과 없이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며 1년 전 교황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실천으로 옮겨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취업을 앞둔 두려움과 교회 봉사자로서의 어려움, 그리고 동성애, 혼전 순결 등세 가지 주제에 대해 청년들이 질문하고 융후식 주교가 답을 하는 청년들과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해미 성지 성당에서 거행된 폐막 미사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참석해 선량한 이웃으로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청년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도 지난 16일 솔메 성지에서 교황 방한 당시 지역 주민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당진 시민 초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PBC 뉴스 이강수입니다.